안녕하세요. 바실레입니다. 오늘은 돈키호테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불우한 삶을 사셨지만 꿈을 잃지 않고 돈키호테처럼 살았던 불행하면서도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마드리드 동쪽 알칼라 데 에나레스에서 1547년 9월 29일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외과 의사 겸 이발사였지만 당시 의사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존경받고 대우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여러 지역을 이사 다녔고 어린 시절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르도바 세비야 사시다가 1566년 마드리드로 이사 와서 로페스 데 오여스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문학과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1569년 22살 안토니오 데 시구라라는 사람과 싸움 중에 부상을 입혀서 수배 명령이 떨어지고 이탈리아로 도피하게 됩니다. 먼 친척뻘 되는 아쿠아 비바라는 추기경님의 단기 시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폴리에 있는 스페인 해군에 들어갑니다. 1571년 그리스 레판토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투는 그리스 레판토 지역에서 오스만 투르크와 스페인 베네치아 연합이 치른 전투입니다. 발칸반도를 장악한 오스만 투르크는 베네치아를 위협했고, 이에 베네치아는 교황님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교황님은 스페인에게 부탁하여 스페인 베네치아 연합이 결성이 됩니다. 양측 군사가 1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반이 배에서 노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배에는 유럽의 노예들이 많았고,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전투에서 스페인 베네치아 연합이 승리하게 됩니다. 무적함대라는 말은 레판토 전투 이후에 얻어진 별칭이기도 합니다. 세르반테스는 이 전투에 참가하여 한쪽 발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평생 불구로 살아갑니다. 그 이후로 세르반테스는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575년 해군 총사령관의 표창을 받고 제대해서 나폴리에서 바르셀로나로 귀국하던 중에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해적에게 습격을 당해서 아프리카 알제리로 끌려가서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해적들은 몸값을 요구하였는데 가족이나 지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5년간 인질 생활을 하는데 4번이나 탈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잡히어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1580년 마드리드 3일째 수도원에서 세르반테스 소식을 듣고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줍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583년 배우 극작가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유부녀 비아 프랑카와 사랑에 빠지고 다음 해에 비아 프랑카는 세르반테스의 딸 이사벨을 낳습니다. 같은 해 1584년 18살 연하 카탈리나 데 살리사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르반테스의 최초의 문학 작품은 1566년에 쓴 소네트입니다. 하지만 초기 작품은 지금까지 대부분 전해 내려오지 않고 알제리 생활, 라 누만시아 작품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세르반테스는 1587년 해군에 납품하는 조달청에 근무합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1588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연합과 영국이 깔레에서 해전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깔레 해전에서 승리를 하여 스페인은 저물고 영국이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왕 필리페 2세는 영국 엘리자베스 이복언니 메리 1세의 남편이었지만 메리 1세 여왕은 돌아가시고 영국 엘리자베스 공주가 여왕이 됩니다. 필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했었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필리페 2세의 청혼을 받아주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로 청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영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1592년 조달청 재직 시 허가 없이 밀가루를 몰래 내다 팔다가 걸려서 감옥에 투옥되지만 곧 석방이 됩니다. 1594년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세무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세무 비리에 연루되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1597년 감옥 생활 중에 돈키호테를 구상하고 집필하셔서 1605년에 돈키호테 일부를 발표합니다. 길거리에서 웃고 있는 놈은 미친놈이거나 돈키호테를 읽고 있는 놈이라고 스페인 왕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기는 많았지만 세르반테스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워낙 가난하여 책의 판권을 싸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돈키호테 비슷한 모작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세르반테스는 1615년에 돈키호테 2부를 발표했는데 1부 이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는 살만했는데 안타깝게 1616년 4월 23일날 운명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날이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짜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최근 2015년 마드리드 맨발의 3일째 수도원 지하 예배당에서 세르반테스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돈키호테처럼 꿈을 꾸기도 하지만 대부분 생각에서 그치고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스페인 대문호 세르반테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돈키호테 작품에서 나온 멋진 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따자.